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28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1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안암전자하고요. 코드번호 008700입니다. 저는 안암전자가 좀 낙폭을 21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자, 일단은 안암전자가 좀 이탈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일단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관련 모멘텀적인 부분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돼서라기보다는 우리 체계적 리스크로 인해서 기업 시장 자체의 리스크가 좀 빠지면서 우리 코스피 안암전자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코스피 종목이네요. 코스피 종목 코스피 시장이랑 뭐 코스닥 시장이랑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9천억 뭐 1조 엄청나게 투기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기관이라.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어요. FOMC도 있었고 뭐 약간 빌미인 것 같아요. 빌미.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을 굉장히 낙폭을 좀 확대를 시켰다라는 것들이.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개별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체계적 위험, 시장 위험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체계적 위험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을 좀 최근에 좀 보여주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좀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다 같이 그 뒤에 다 같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은 상승을 하고 시장 때문에 빠진 거는 시장이 다시 올라오면 다시 올라옵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딱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시장성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자,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시장 리스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보면은 이거 좀 이제 채권이랑 주식이랑 뭐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이야. 뭐 부동산과 주식, 뭐 채권이랑 주식, 뭐 펀드랑 뭐 채권 펀드랑 뭐 이런 식으로 헷지를 손실을 상쇄를 하지 않는 이상이야. 우리가 시장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즐겨야죠.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 이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다고 해서 시장은 좋은데 이 종목이 빠졌다. 낙폭을 좀 확대를 시켰다라면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시장 때문에 강제적으로 종목이 하락을 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오히려 그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서 자리상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이 다른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좋은 종목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많을 건데 시장이 하락하면서 다 같이 빠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다시 되돌리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바닥을 잡아가지고 대응을 해야죠. 근데 안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그렇게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정도 빠지는 거뭐 그냥 이 종목의 특성상 변동폭이 좀 크니까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뭐이 정도 빠지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종목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장이 반등을 하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전에는 12%랑 뭐 올라갔다가 고점 13%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4%까지 때려뒀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을 좀 심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죠. 이 종목에 몰빵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주식은 몰빵을 하면은 그건 차라리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지라고 그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안암전자가 장마감에는 좀 회복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적어도 빠진다 그래도 빠르게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저는 조금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내일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은 뭐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시장이 좀 빠르게 지금 이제 막 폭락장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세를 좀 이어간다는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은 되돌림 움직임 보여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 뭐 매매를 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쉬어가는 장세다. HTS를 보지 말자. 굳이 스트레스 받을 건 없잖아요. 나중에 다시 되돌리는 움직임은 보여줄 건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때문에 뭐 안암전자의 변동폭이 좀큰 거, 이거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시장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 다시 회복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뭐 낙폭을 할 거다.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거야. 좀 21선 잠깐 이탈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잠깐 이탈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줄게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 21선이 이탈했으니까 너 이제 폭락 보여줄 거야라고 하면서 굳이 뭐 비중을 축소한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자, 체계적 리스크, 우리 뭐 기업 리스크, 분산, 약간 분산 투자.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약간 옵션으로 치면 콜옵션, 풀옵션 이렇게 같이 헤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뭐 공매도 지금 떠들썩하긴 한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시장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고요. 종목 리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우리 전략적으로 진행, 전술적으로 좀 진행을 해가지고 대응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 아마 시장을 좀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이해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해를 해보셨을 건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 경험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초조하실 거예요. 좀 겁이 좀 나실 건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자, 현금 여력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이게 내가 지금 현금 여력이 없어가지고 비중 확보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내일 시장에서 월요일 시장까지 좀 보시고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현금 확보를 한 거는 저점에서 다시 대응을 잡아 가야 된다. 근데 이 종목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제 떨어진 요인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은 뭐 시간 관계상 안암전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일 조금 이제 내일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월요일에 인사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월요일에 브리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 김영주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 1월 22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들어와 보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한양 ENG 현재가 19,800원, 1차 목표가 24,400원, 손절가 18,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 파라텍 현재가 15,500원, 1차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2분에 동학기업 현재가 63,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5,400원, 손절가 6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1차 목표가 한양 ENG 돌파를 했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댓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되는지 한양 ENG 동학기업 1수익 실현했고 파라텍은 가지고 있다 손절가를 지켜달라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장중에 우리가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브리핑을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 이렇게 안내를 더 드리고 있죠. 자, 우리 VIP 포트도 간단하게 수익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오시면은 뭐 도움되는 말씀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무료 추천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자, 뭐100% 수익은 낼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제 도움이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종목을 좀 사고 팔고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